자, 이번에는 핸들락,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핸들락을 거는 건데, 자동차 시동을 끄면 핸들락이 이렇게 안 움직이죠. 핸들이 고정되어 있어요. 이렇게 딱 그 도난 방지 때문에 락이 걸려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, 지금은 락을 안 건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죠. 그런데 락 거는 방법은, 자, 키 여기 보시면 키 넣는데 여기 있고 시동 거는 게 있죠. 키를 삽입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. 끄실 때 그냥 한 번만 왼쪽으로 돌려서 빼죠. 그러면은 핸들락이 안 잠겨요. 핸들락 잠기는 방법은, 자, 시동을 걸고 끄실 때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누르신 다음에 핸들을 이렇게 돌리시고,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시고, 누르신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더 딱 돌리면 돌아갑니다. 그리고 키를 빼면 핸들락이 잠깁니다. 옆쪽으로 안 돌아가요.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요. 여기에서만 이렇게만 돌아가지, 여기에서 이 정도만 돌아가지 안 돌아가요. 오른쪽으로는 아예 안 돌아가요. 이게 핸들락이 잠긴 겁니다. 풀으실 때는 키를 꽂으시고 그냥 누르셔가지고 그냥 돌리면 안 돌아가요.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핸들락이 풀립니다. 이렇게. 예, 내리실 때 키를 누르시고 핸들을 왼쪽으로 하시고 누르신 다음 왼쪽으로 한 번 더 돌려서 빼면 핸들락이 잠깁니다.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요. 그래서 이거는 도난 방지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풀으실 때는 키를 꽂으시고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. 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돌리시면은 풀려요. 풀리죠?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리시면 시동이 걸립니다.